계곡이 참 좋죠? 저는 오랜만에 최하 외할아버지 댁인 양평에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양평에 오랜만에 오니까 여기 벌써 정말 이렇게 여름처럼 나무들이 벌써 이렇게 무성하게 이파리가 자랐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목에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이게 옛날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몇 주죠? 저희 이제 사촌 누나 결혼식에 갔다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제 멘토인데 조카인데 멘토였던 분의 부모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저랑 학년이 똑같아서 형님이죠. 나이는 뭐 저희 아버지보다 많으신데 저보다 이제 형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조카 연락처가 바뀌어갖고 연락 오랫동안 못 하다가 제가 이제 연락처를 알아갖고 다시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드려야지 생각했던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도 엄청 보내고 페북으로도 메시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루트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고민을 보내시는데 제가 그거를 다 못 읽고 다 답변 못 드리는 게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진짜로. 특히 요즘에는 더 미안한 게 뭐냐면은 저를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판교에 오셨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싱큐베이션 하는 장소에 가면은 저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거길로 찾아가시는 분도 많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만나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고민 메일 같은 거 다 읽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읽어도 답변도 다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셔갖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걸 텐데 제가 그거를 진짜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 다 읽지도 못하고 특히 여러분이 연락을 주신다고 뭐 1대1로 너무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만나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1대1로는 여러분 뭐 만나기는 힘들고요 사실요. 제가 이제 1대다로는 여러분이랑 만날 수 있는 그 빈도를 뭐 1년에 뭐 해봤자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겠지만 진짜 많이 해봤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독서 모임도 조사를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독서 모임도 찾아가고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제 독서가 주된 행사 중에 하나니까 독서 모임만 모아서 또 강연을 제가 해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빡독X에서 이제 공원에서도 이제 신박사 TV 구독자 대상으로만 공지를 해서 빡독X를 할 건데 그 생각도 있어요. 신박사 TV에만 딱 공지를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4,500명 정도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4,500명만 딱 초대를 해갖고 강연장을 제 자비로 빌려갖고 여러분이랑 뭐 이야기를 하는 뭐 시간을 갖던지 아니면 소통의 시간을 갖던지 제가 아무튼 여러분이랑 만나려고 접점을 좀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고민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 못 드린 거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도 이거는 제가 뭐 약속은 못 드리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답변 드릴 수 있다고 사실상 약속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못 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읽으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이랑 고민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많구나 이런 고민이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대답이 되게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자 그러기 때문에 고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사연은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고민 메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못 누르는데 제가 그래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연 제가 여러분을 일깨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일깨우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 메일이라고 뭐 성장 메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뭐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정말 이거는 내가 구구절절 강연하는 것보다 이분의 실천과 행동이 정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겠다 그런 거는 제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죄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예전 같으면은 제가 여러분이랑 1대1로 만나고 소규모 그룹으로 자주 만나서
뭐 소통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졸벤져스를 만나서 여러분을 이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저한테 지금 큰 임무예요.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는 이제 조만간 공지를 할 겁니다.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만나는 접점을 늘릴 거고 졸벤져스도 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랑 어저께 고 작가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 뭐 제 스승은 고 작가님이지만 고 작가님이랑 저랑 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 책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뭐 빌 게이츠 책 읽어서 뭔가 영감을 얻었다고 했을 때 빌 게이츠를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컨텐츠의 미래가 좋은 책인데 그 책 저자를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많이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저희는 큐블리케이션도 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저자랑 이렇게 여러분이 소통도 할 수 있게 영상도 만들고 저희 직접 여러분이 저자랑 이렇게 소통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랑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돈의 역사 이제 홍춘옥 박사님이 강연 찍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시스템으로 더 여러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한 명을 도와주는 것보다 제가 노력을 조금 더 큰 시야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이제 빡독X에서 졸꾸러기 여러분이 500명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가 500명 강당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여줘야 하면 제가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을 그 스크린에 띄워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리고 투표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해서 이게 여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강연이라도 좀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듣고 싶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기술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올해 기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돈도 많이 벌어야겠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대교랑 일하면서 이제 대교에 세계 청소년 문화재단인가 있는데 거기가 운영하는 거를 제가 이제 100%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기부를 하면은 제가 사용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이들 공부에 지원해 주십시오. 요거는 독서에 이거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부를 여기저기 하고 싶은데 이 돈이 올바로 쓰이나 안 쓰이나 그걸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 영수증부터 그것까지 제가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기부를 하면 여러분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시스템도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랑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진짜 고 작가님이랑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우선은 일단은 정말 독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도 저랑 소통을 하시고 뭐 댓글도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댓글 거의 다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감동적인 댓글은 상담 고정도 해드리고 따봉도 드리고 하거든요. 신박사 TV는 막 그냥 진짜 영혼 없이 다 따봉 누르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터무니없는 댓글은 제가 쓴소리도 계속 해드리고 할 테니까 뭐라 그럴까 제가 이메일 보냈는데 답변 안 드렸다고 뭐 저 보러 판교 오셨는데 못 만났다고 저 보러 싱큐베이션 오셨는데 못 만났다고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아무튼 제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정말 우리 고 작가님이랑 저희 이제 졸벤져스랑 그 다음에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들이랑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 여러분을 제가 업고 끌고 밀고 당겨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미안하고 진짜 미안합니다. 알았죠?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지? 미안합니다. 아무튼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알았죠? 또 만나요.